새 주거급여가 오늘 처음으로 지급되지만 주택조사가 끝나지 못해 만여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까지 신청건 중 주택조사 잔여분 11,380건에 대한 주택조사를 끝내지 못해 이들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오는 27일에서 31일 중 2차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급여 지급 시 소급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19일 밝힌 새 주거급여 수급자는 총 72만 6천 명으로 6월 주거급여 수급자 68만 6천 명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새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수선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임차가구는 67만 가구로 평균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조사, 주택조사, 방문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는데 3일에서 4일이 소요되고 금융조사에는 20일 정도 걸리는 등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